한눈으로 보는 구약 성경 연대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7권의 역사서, 그 다음에 5권의 시가서, 그 다음에 17권의 선지서, 예언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으로 보면 이스라엘 이전 시대 창조, 그죠? 그 다음에 그때 노아 요 사람을 꼭 아셔야 됩니다. 창조 다음에 족장 시대. 자, 연도 BC 2000년 이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노예 시대. 모세, 여호수아 BC 1500년 전. 그 다음에 사사 시대. 1000년 전. BC 1000년 전 통일왕국 시대에 바로 사울이 초대왕,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것이 BC 925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왕국 시대를 맞이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에서 호세아 왕까지 아수르 포로 될 때까지가 BC 722년. 그래서 722년을 꼭좀 메모리합시다.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가 BC 586년. 그리고 언약의 땅에 돌아와서 포로 귀환 시기, 회복기가 BC 400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맞아. 이스라엘 이전 시대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언약의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그다음에 그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그 다음에 회복, 포로 귀환 시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대충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연대가 중요한 것은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때입니다. 그 다음 남유다가 바벨론 멸망은 BC 586년. 이 정도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역사서 17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이 5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바로 레위기, 신명기. 창세기는 인류 역사 및 이스라엘 역사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약 39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와 신명기입니다. 그 다음 레위기는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 방법이 기록된 규례입니다. 그 레위기는 제사하는 방법을 기록한 규례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가나안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과 땅을 분배할 때 분배받은 땅에 정착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어느 가정의 이야기다. 그 다음 사무엘상은 마지막 사사 사무엘과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정치, 또 2대 왕 다윗의 왕이 되기 오르기까지 사무엘하는 다윗왕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그 다음에 사무엘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은 분열왕국들의 치적을 북이스라엘의 추정, 북이스라엘의 추정을 맞춰 기록했습니다. 초점을 맞춰서 기록했습니다. 열왕기하. 역대하. 역대상과 역대하는 다윗왕을 비롯한 남유다왕을 중심으로 기록했다. 그 다음에 포로 귀환, 에스라, 에스더, 니에미아. 요 17권이 바로 역사서입니다. 그 시대별로 나와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을 통해 드러난 구약 역사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끊임없이 거역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므로 구원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시가서, 이 욕기는 바로 BC 2000년 전에 쓰였다. 그죠? 족장시대 한 신앙인의 고난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가서라 합니다. 그 다음 시편, 150편 시로 다윗의 지도자 하에서 모은 책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 솔로몬의 잠언, 전도서, 예루살렘의 왕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아가, 솔로몬이 지은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요 다섯 가지를 시가서라고 말합니다. 시가서에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심부터 멸망까지의 역사를 뒤로하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는 피조물인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시편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묘사와 함께 그 왕이신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그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할 것을, 잠언에서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전도서에서는 인생의 헛된과 하나님만 경외 받으실 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에서는 그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왕이신 하나님,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회복된 연합의 사랑을 말합니다. 자, 이 예언서, 선지서,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쓴 예언서는 호세아, 아모스, 요나. 자, 남유다를 향해서 쓴 예언서는 총 14권, 북이스라엘 예언서는 3권. 그래서 첫 번째, 오바다, 요엘,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엘리미야가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연대 순으로 되었기 때문에 연대표를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바다 요엘은 요사박과 요라망, 이사와와 미가는 히스기야 왕, 나훔, 스바냐, 에르미야가 하박국은 요아하스, 요야김 왕, 다니엘, 에스겔은 요야긴, 시드기야 왕. 그래서 이러한 왕들도 대충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 예언서는 영원한 구원자 메시아를 직접 그리고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율법의 언약, 행위의 언약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인 영원한 언약, 새 언약, 은혜의 언약을 친히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연도별로 좀잘 해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들을 순서도 연도별로 알아두면 굉장히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받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바로 죄인 된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